네, 이번에는 8비트에 대해서 같이 배워볼 텐데요. 8비트는 한 마디에 8번의 움직임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운으로만 연주하는 8비트가 있고요. 다운과 업으로 이렇게 같이 섞어서 연주하는 8비트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왼손을 맞고 8비트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트로놈 박자에 맞춰서 다운 박자로만 치는 8비트를 한번 해볼게요. 준비. 자, 한 박자에, 아이고, 한 박자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움직임이 있다면 이제 한 박자에 두 개씩 쳐줘야 여덟 개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그래서 오른손도 여덟 번을 쳐줍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똑같은 구간을 이제 다운업으로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넷 하나 둘셋넷넷한 박자에 두 개씩 그래서 하나 둘셋넷넷 그래서 한 박자에 두 개씩 총네 박자여서 여덟 박 8비트를 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운으로 치는 소리와 이 다운업으로 치는 소리가 사운드 측면에서도 다르고 곡의 템포와 빠르기에 따라 이두 가지를 반복 섞어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으로 치는 8비트랑 다운업으로 치는 8비트로 한번 연습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